저 바위 넘기는 데 한180 정도 되는. 180. 저기 저 무덤 같이 올라오는데. 저기 지금 나무 보고 치면 되지. 보이는 나무. 또는 저기 레이디 티랑 노란색 티 사이 쪽으로 해서 봐도 될 거고. 좀 오른쪽 많이 꺾어 봐도 될 거 같아. 길지 않으니까. 세컨샷 별로 안 길어? 그래서 지금 에임을 벙커 쪽으로 보자. 오른쪽 벙커? 벙커 쪽으로 보고. 바람.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. 바람, 앞바람. 그냥 순수 앞바람인 것 같아. 좌우는 많이 없고. 좀 걱정되긴 하다. 오케이. 에임 잘 썼어요. 라이트 쪽 봤어. 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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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약간 오른쪽이지. 오른쪽인데 괜찮아. 괜찮아. 저 라이트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. 라이트 방향 쪽으로 치면 되니까 저기 찍은 게 180m 정도 되니까 내리막 있고 충분할 것 같아. 우측도 괜찮아. 왼쪽보다 우측이 낫겠지. 오케이. 샷. 감사합니다. 안 보인다. 그러니까 바로 잘 하나도 안 보여. 갔는데 일단 안개 때문에 가봐야 될 것 같아. 2홀은 캐리하기 편하네. 2홀은 캐리하기 편하네. 아까 우리 오르막으로 진짜 힘들었다고. 역시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. 아, 오빠 머리 좋았네. 마치 기노를 내가 쳐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. 그러니까, 아니, 정말 너무 생각보다 캐디가 너무 힘들었어.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나는 오케이. 다음을 또 심한 오르막이거든. 그 다음을 내리막이거든, 이대로. 아, 너무했네. 뭔가 이게 막 언드레이션이 심하네. 좋은데. 많이 봤었어야 되는구나. 여기는 어쨌든 왼쪽을 많이 보고 티샷 하는 게 좋겠다. 앞바람 본다. 거리 혹시 몇 나왔어? 88. 88m의 앞바람 보니까 90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. 에이밍 한 번만 봐도 괜찮은데. 약간 그냥 왼쪽 핀 왼쪽 보고 칠게. 90 봐도 될 것 같고. 핀 왼쪽 보고 조금 더 오른쪽 봐도 될 것 같은데. 오케이. 90 보고. 오, 나이스. 샷. 잘했다. 한 쾅. 샷. 나이스. 감사합니다. 오. 81야드고 약간 왼쪽 저기 카트 방향 카트 방향 쪽에 랜딩이 되면은 살짝 오른쪽으로 흘리겠지? 약간 누나 볼도 약간 컷성이 있으니까 흘릴 것 같아. 81야드 81야드 조금 여유로워도 괜찮을 것 같아. 짧은 거? Go! Go! 조금 짧을 것 같아. 약간 얇게 맞은 것 같아. 얇았어. 이것만 들어. 많이 먹어서 칼로리 섭취해. 각자 지금 바빠가지고. 나 짧았어. 겨우 올라갔어. 나 이 코스는 처음 쳐봐. 쳐봤어 여기? 아니. 그치?
지금 아까 저기 티셔츠도 되게 멘붕이었어. 어, 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되게 길어 보이고. 놓고 싶다. 퍼프할까, 어프로치 할까? 이 앞에 디보 자국 때문에 어프로치가 훨씬 날 것 같아. 어. 살짝 왼쪽이지? 약간 오르막? 왼쪽이고, 왼쪽에 한라산 있고, 오르막 확실히 있어. 응. 나이스. 나이스. 감사합니다. 올라탈게요. 네, 오케이. 아니, 아니, 돼. 아니, 돼. 네, 나이스. 감사합니다. 그런 상황에서는 원래 퍼터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는 건데, 앞에 라이가 너무 안 좋아서. 살짝 이렇게 디봇이 있어가지고, 퍼터로 굴릴까, 어프로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, 동생도 그렇고, 저도 그렇고, 앞에 라이가 안 좋으니까 어프로치를 굴리는 게 좋겠다 해서 어프로치를 하게 됐어요. 그래도 오빠 자신 있게 본다면 이쪽 보긴 해야겠지? 많지 않고 나는 한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? 오른쪽 끝 정도? 그러니까 이쯤 일로 지나와야 될 것 같아. 그렇게 해서 한번 일로 지나가서 일로 그대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쯤에서 들어가는 느낌이 나야 될 것 같아. 내가 조금 훅이 잘 걸려서 해볼게 일단. 그 정도 보고 딱 멈추는 느낌으로. 오, 나이스. 감사합니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무슨 일이요? 나이스. 무슨 일이야? 오, 동생들이 네. 잘하는데. 어, 동생들이 잘하고 있어. 이제 그 세컨샷 칠 때 측면으로 치다 보니까 이제 오르막이 받쳐주면서 조금 길게 쳐도 된다라는 작전이 좀 먹혀서 아마 좀 피나이로 쳐서 이제 좀 길게 잡고 컨트롤 했던 게 좀 잘 먹혀서 버디로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. 자, 오빠 여기는 드라이버가 조금 위험할 것 같으니까 우드로 튀셔야죠. 우드로 튀셔다고. 왜냐면은 이게 때렸을 때 막창 날 수도 있거든. 그러니까 요 벙커만 잘 넘겨서. 그래. 짧게. 티셔츠라이 할게요. 왼쪽. 좋아. 샷. 오, 나이스. 오, 잘했다. 역시 전략 좋았어. 그러니까. 티샷이 오빠가 쳤을 때 조금 좌우가 좁아가지고 오비가 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우드 치는 게 어떠냐 해서 우드를 잡게 됐는데 훨씬 더 유리한 공략이었던 것 같고. 예? 우리도 저기 벙커 그냥 왼쪽 앞으로 3호도 정도 치면 될 것 같은데? 거기 딱 맞을 것 같아. 괜히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왼쪽 앞으로 그냥. 오케이. 괜찮아. 벙커만 넘어가면. 벙커 잘 봤지. 샷. 벙커 빠진 것 같아. 오빠 이번에 드라이브 안 치고 우드 친 거 잘한 것 같다. 여기가 남자가 티샷 하기에 조금 좁네. 뒤에 이제 백티에서 쳤을 때는 드라이브 치는데 화이트는 화이트로 왔을 때는 좀 비거리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아마추어는 좀 이렇게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. 우드 티샷을 해야겠다. 진짜 아까는 1번, 3번 홀은 어필이고. 잡아내야지 안 되겠어. 응? 잡아내야지 안 되겠어. 아, 근데 여기 나무가 이렇게 막혀 있어갖고. 응. 너 근데 왼쪽 많이 보고 있었어, 지금. 그래? 그래서 페이드를 칠 건가, 이거? 페이드를 치려고 했는데. 근데 스타트가 안 된 거야? 어? 스타트가 안 된 거야? 어디까지 봤어? 거의 저 나무 왼쪽 끝 정도? 아, 오른쪽 끝.
벙커 정도? 어, 벙커 왼쪽 끝 정도. 많이 봤어. 많이 봤네. 숨찬 거 싫어야 이거. 아니, 우리가 백 할 때만 오랜만에. 다음으로 또 깊은 내리막. 이 힘든 걸 어떻게. 놓으면 알아서 내려가는. 건강해지겠다. 아니, 건강 정도가 아니야. 등산보다 좀 등이 더 힘든 거. 이거 파포야? 파포. 기네. 엄청 길다. 긴 파포. 드라이브를 쳤어야 되네. 200야드인데? 200야드. 오르막이야 205야드. 근데 일단 저게 노란색이 내가 봤을 때 백핀인 것 같거든? 일단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벙커에서 205야드잖아. 근데 이게 탄도가 나올까? 어때? 괜찮을 것 같아. 좀 띄워쳐야 될 것 같아. 근데 오르막라이라서 괜찮을, 어, 괜찮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왼쪽 앞쪽으로 공략해서 그냥 파는 작전으로 가야 될 것 같아. 좋아 좋아. 방향이 안 나와. 내가 봐줄게. 핀 방향으로 한번 서줘. 오케이. 어, 거기 있니? 볼이 여기야? 여기야. 오케이. 이게 여기가 여기보다 우측은 하여튼 안 좋아. 여기까지 괜찮거든? 응. 어이구, 맞아버렸다. 괜찮아. 어? 오, 올라간 것 같지, 왜? 아니겠지? 아니지 않을까? 그치? 올라간 것 같아. 벙커 넘어간 것 같아, 내 생각에는. 173. 173m? 몇 번 클럽이야? 아, 163에 오르막 10. 근데 응. 몇 번 클럽이야? 6번인데 응. 또 아까 그 전홀 1번 홀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후라이에 나 그러니까 여기도 우측 넓다라고 저기 뒤에 카메라 계신 분 핀 오른쪽 정도 보면 될 것 같거든? 지금 안개도 약간 오른쪽 있으니까 바람도 오른쪽에서 지금 오네. 바람 힘 있게 치는 걸로. 어디? 핀 마루? 핀 오른쪽. 그래도 오른쪽. 오케이. 경사 쪽 놓고 약간씩 차... 오빠가 오른쪽 봐. 아까 아, 티셔츠 그대로 놓고. 그럼 가면 되겠네. 약간씩 오른쪽인데 더 왼쪽 봤으면 좋겠다. 좀 왼쪽 봤어. 어, 좋아. 아, 약간 더. 어, 간다. 들어온다. 그럼 어때? 퀵 약간 어, 왼쪽으로 오는데 어. 좋았던 것 같아. 정상은 오 나이스. 그린 올라갔나? 좀 길진 않을 거야. 짧게 잡고 세게 쳤으니까 약간씩 오빠가 오른쪽을 봐. 아 그래? 왼쪽 보니까 페이드가 났다가 떨어질 때 들어온 건 아니야. 다행이다. 잘하고 좋은 것 같은데? 근데 방향이 생각보다 나쁘게 가진 않던데. 어? 어, 나 근데 좀 우측이었거든. 약간 우측이긴 했지. 어. 아니, 어드레스 딱 섰는데 생각보다 높네? 그래갖고 거의 왼발 거의 가까이 났어. 오빠 몇 번? 6번 쳤지? 6번 165. 6번 170까지 가는 경우가 멀리 간다. 170 가면 오, 나이스. 오, 5발? 6발? 찬스다.
이게 돌을 맞았는데 더 멀리 갈 수가 있나? 이렇게 앞스핀? 펑크 넘어갔어? 그러니까 모르겠어. 펑크를 넘는 바운스였는지 아니면 여길 막고 앞에 빠지는 바운스였는지 모르겠어. 저거 오빠 거야? 그런 거 같아. 저 오빠 공을 못 봐가지고. 올라갔어. 어? 올라갔어요? 오, 나이스. 오. 그래, 뭔가 빵 튀어서 넘어가는 느낌이긴 했어. 동생이 4번 라이언을 높게 올려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만약에 진짜 시합이었다면 제가 조금 말렸을 것 같긴 한데 동생이 뭐 워낙 자신 있게 들어가길래 그래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돌에 맞았어요. 그래서 이거 큰일 났는데 했는데 그 힘을 받아가지고 가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제 눈을 의심했어요. 이게 올라갔나 정말? 올라간 것 같은데 아니겠지? 했는데 진짜 올라가 있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 205야드면 일단 저는 유틸리티 클럽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탄도가 안 나와요.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앞에 바위가 걸리지 않는 클럽을 선택해서 레이업을 했을 것 같아요. 뭐야, 귀엽네. 누워졌어? 여기서 맞았어요. 아 그래? 오른쪽에서 왼쪽으로. 여기보다 바깥쪽으로 빠져야 될 것 같지 않아? 이거보다? 너무 많아? 나와봐봐. 아니야,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아, 내 생각에도. 그거 위로 가도 될 것 같아. 라사니가 저기 있기 때문에. 오빠 아까 좌측이랬지? 응, 좌측, 그까지 좌측이고. 우측 라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 맞지? 먼저 할까? 태연아? 약간 내리막에. 먼저 할게. 먼저 준비됐으니까 먼저 할게. 내리막 많이 안 본다. 보이는 대로. 잘 봤어. 가라, 더 가, 더 가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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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와, 그러니까. 라인은 잘 봤다. 약해서 그렇지. 저 정도? 그거보다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아. 내리막 그렇게 심하게 안 봐도 될 것 같은데. 그린이 왜냐면 지금 엄청 빠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. 오케이. 가자. 나이스. 네. 그래,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굴러. 그렇다겠습니다. 나이스. 감사합니다. 디박스 느낌대로 너무 바로 보지 말고 약간 왼쪽 디박스 약간 왼쪽 보고 공략하는 대로 클럽 거리는 괜찮을 것 같아. 컨트롤 굳이 하지 말고. 걔 잘 봤어요.
들어가는 거 아니야? 샷! 감사합니다. 7번 아이언 143야드인가 7번 아이언 컨트롤 치면 되겠지? 7번 아이언 컨트롤 치는데 약간 랜딩 포인트를 핀 약간 우측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. 오케이. 어, 잘 떨어졌다. 굿샷. 굿샷. 가라. 와우. 아우, 굿샷. 오, 멋 있다. 어, 들어간다. 오, 나이스. 크다, 크다. 허리는 나을 뻔했다. 나이스. 어, 핀까지 143야드였는데 7번 아이언 컨트롤 샷 했고요. 어, 방향이 출발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어, 사실 어, 엄청 좋은 샷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너무 좋은 샷이 나왔고 핀 오른쪽에 랜딩 포인트를 잡고 좀 공략을 하려고 했어요. 그리고 한라산이 티박스에서 오른쪽이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흐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른쪽 랜딩 포인트 잡고 쳤는데 샷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이게 라인이 시작이 오른쪽이고 오른쪽 살짝 보고 내리나? 아무래도 한라산이 이쪽 오른쪽에 있기는 한데 오른쪽은? 어, 경사 보이는 게 왼쪽이잖아. 어. 왼쪽을 많이 안 보고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왼쪽은 약간 우측이 이쪽? 많이 없다. 그지? 이 정도는 그래도 좀 그래 봐야 되는데 내리막 약간만 봐주고 약간 오르막 조금만 덜 보세요. 아 너무 빨리 먹혔어. 동전 막 한 다섯 발짜리 라인인데 라인이 조금 오빠는 우측을 더 보라 했고 전 좀 없다라고 했는데 오빠 말이 맞았던 것 같거든요. 약간 빨리 꺾여가지고 안 들어갔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조금 그 그린 쪽 내리막이라 조금 짧게 컨트롤하자라는 게 좀 맞아 떨어져서 거리감은 괜찮았는데 아, 경사 초입부에 경사가 있긴 있었는데 이걸 볼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조금 동생 공격적으로 치자 저는 좀 보고 좀 안정적으로 치자라는 게 조금 혼동이 돼서 조금 아쉽게 버디를 놓쳤던 것 같아요. 반대쪽에서 보면 확실히 오른쪽 있어. 맞지? 있네 있네. 한라산 이쪽에 있으니까 어. 확실히 덜 봐도 될 것 같아. 살짝 내려봐. 오. 오. 나이스 버디. 아, 버디. 나이스 버디. 감사합니다. 살짝 근데 생각한 것보다 왼쪽 가는 거 그러니까 치면 되겠지? 바로 가면 될 것 같아. 있다면 약간 이쪽 봐도 될 것 같은데. 그렇지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깝다. 어. 아 누구? 주워주자. 어 퍼센 한.
4m 정도 됐던 것 같고요. 살짝 훅 라인이었는데 한라산이 왼쪽에 있어가지고 대현이가 생각보다 좀 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쳤던 게 아주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. 일단 경사 자체는 훅라이였어요. 훅라이였는데 한라산이 왼쪽이어서 생각보다 조금 덜 보는 거를 좀 의견을 냈더니 바로 수용해서 좋은 퍼팅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.